고령화돼가는 영농 현장에서 노동력은 덜 들이지만 생산성은 높이고 비용은 절감하는 방법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텐데요. 농촌진흥청의 신기술 보급 사업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농촌 현장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습니다. 엄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추가 자라는 비닐하우스입니다. 보통 땅에서 키우는 게 일반적인데 이곳 상추들은 땅에서 떨어져서 키웁니다. 고설 수경 재배 방식의 신기술입니다. 땅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수확량은 50%, 상품화율은 25%나 증가했습니다. 고설 수경 재배를 하면서 몸도 편해지고 소득도 많이 늘어나서 앞으로 토경 재배를 하던 상추밭에도 고설 수경 재배 시설로 바꿔 나갈 생각입니다. 이곳 딸기 농가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바로 진딧물입니다. 꽃이 피기 전에는 농약을 뿌려 방제한다고는 하지만 이후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적을 이용한 해충 방제 기술이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해 줬습니다. 진딧물 천적을 사용해 보니까 방제도 거의 99%가량 되고 그 약을 치지 않으면서 기형과도 전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상당히 효과를 보았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영농 현장에 보급한 신기술은 128개. 기술 투입 효과를 분석해 봤더니 농업 생산성은 31.7% 향상된 반면 생산 비용은 24.8%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기술 개발은 영농 현장의 어려움 해결과 농가 소득 창출, 국민 건강 증진, 스마트 농업 확산 등을 고려합니다. 개발된 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확산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맞춤형 신기술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도 지난해 대비 13.5% 늘어난 55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30개의 신기술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